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된 지금 이 시간에도 체감 온도 영하 15도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파특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이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고 강원도 철원은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마 전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추위는 누그러지지 않겠는데요.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충남 이남 곳곳에서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대기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서 춘천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해서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은 바닷물의 높이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